겉에서는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표가 안날 정도까지. 안녕하십니까. 바이오스립센터 원장 황청풍입니다. 오늘 이야기는 신혼여행을 앞두고 고민이 많았던 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린 사례입니다. 의외로 젊은 여성들이 코를 고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. 얼굴이 작은 여성들, 입이 작은, 그 다음에 턱이 작은, 또 교정을 해서 치아를 발치하는 교정을 해서 이렇게 입을 좀 집어넣는 바람에 구강이 좁아진 경우, 또 혀가 큰 경우, 이렇게 젊은 나이에 코를 고는 사람들의 경우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대부분입니다. 그래서 이 구조적인 부분은 수술을 하기도 어렵고 젊은 나이에 양악기를 쓴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. 그러면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너무 구강장치가 지금까지 나온 것들 보면 좀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입안에 꽉 차서 좀 모양이 보기가 안 좋다라고 해서 기피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눈에 안 띄면서도 젊은 여성들을 위한, 그래서 남들이 봐서는 잘 모를 정도로 그런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네, 이게 바이오가드 4세대잖아요. 바이오가드 3세대보다 훨씬 부피를 줄여서 이물감을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겉에서 볼때이 와이어도 보이고 이 조절기와 가이드가 이렇게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얼굴이 작은 여성들한테는 부피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겉에서는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 잘 표가 안날 정도까지 확연하게 부피를 줄여버립니다. 그러면서도 이 기능은,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고 혀를 잡아주는 기능은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. 이게 바로 이 안쪽에서 혀가 처져서 생기는 코골이잖아요, 대부분. 그래서 혀가 처지지 않게 잡아주고, 이런 기능. 그리고 이 바깥에서 이 아래 턱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기능. 요런 기능들을 속에 숨겨서 겉에서 봐서는 보이지 않고 저 속에서만 기능을 하는 제품을 만들게 된 거죠. 네, 이 디자인을 만든 거는 얼굴이 작은 여성들에게 특화된 제품이고요. 의외로 얼굴이 이쁘신 분들, 얼굴 작고 갸름하고 목 길고 턱 작고 참 코골이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분들이 의외로 코골이를 하셔가지고 고민들이 많거든요. 그런 분들에게 양압기가 웬 말이며 이렇게 부피가 큰 마우스피스가 좀안 어울리죠.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특수한 마우스 가드를 만들었으니까 그거를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